한국선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예쁜 기타 CCM 특집 3번 출전 선수까지 다 만나봤고요. 은총씨가 이런 또 홀리함을 예전에 많이 직접 연주를 하셨던 관계로 이번에 또 예전에 그렇죠? 홀리함을 네, 예전에 네. 홀리함 많이 하셨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 자주 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또 근데 코로나 시국 3년이 네. 모두에게 다 적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멈춰섰죠. 이제 다시 네. 뭐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요새 자주 보기 힘들었던 김은총의 은혜로운 그런 또 모먼트를 네. 오늘 만나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세대 출전 선수 첫 시간부터 디안젤리코의 디럭스 아틀란틱 네. LE 모델 250만원 스쿼드 기준 79점 2번 출전 선수 듀젠버그의 스타플레이 TV4니 스쿼드 기준 82점이고요 그리고 그레치의 G6134T58 빈티지 셀렉트 58 펭귄 위드 빅스비 76.67 이렇게 1, 2, 3번 출전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스쿼드에서 나왔던 점수 평만큼 레코딩에서도 거의 비슷한 네. 느낌을 좀 보여줬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Q잉이나 이런 사업 편집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드린 거기 때문에 뭐 무겁다, 서스테인이 짧다 뭐 이런 단점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에디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네네, 것도 네네.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자 디안젤리코부터 먼저 한번 모니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팍팍 튀어나오네요. 네. 다음은 TV4닉 바로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네. 펭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만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잘 한번 맞춰보시고 다 듣고 정답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분명 기타들의 특징이 확연히 좀 들리는 네, 그런 라인업이기는 했어요. 이게 그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사운드 구성도 펭귄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미들대역의 사운드들이 조씨가 딱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그쪽에 보컬이랑 싸우기 좋은 포지션에 뭉쳐있다라는 느낌. 물론 기타만 따로 들었을 땐 되게 예쁘고 멋진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컬이랑 싸운다라는 거는 가장 그 존재감이 딱딱 꽂히는 영역에 사운드가 몰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사운드가 개인이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좀 더 클린한 어떤 느낌의 좀 다채로운 감성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TV 포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의 구성과 선명도 그리고 락킹한 느낌, 크런치한 느낌, 잘 살아있는 되게 안정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안젤리코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이 반주와 다 같이 뭉쳐서 들었을 땐 굉장히 무겁고 좀 어둡다란 느낌을 받았었는데 기타만 따로 빼놓고 놓으니까 사실 다른 밑단이 뭉쳐서 싸울 만한 악기들이 빠져주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나와요. 그죠. 네, 락킹하고 멋있고 딱 뭐랄까 이게 이 장르가 좀 더 락적인 느낌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디안젤리코로 받은 다음에 밑단을 EQ잉을 정리해갖고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드는 저도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런 톤이었습니다. 그 디안젤리코가 또 좋은 점수를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디안젤리코도 사실 고득점이거든요. 거의 맞아요. 80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두 개만 한번 비교해볼게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부분 가장 락킹해요. 사운드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게 이 펭귄에서 힘이 아예 달라요. 서스테인 없어지는 거 봐. 근데 그렇죠? 피킹 타이밍 때 탄현되는 순간에는 그 중앙 알맹이가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형 방금 이 표현 되게 좋았는데 네. 그 펭귄이 걷다가 툭 퉁 약간 네,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그 미들대역에 그 어떤 벨 같은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TV도 한번 들어볼게요. TV는 이런 개인량은 조금 이제 디안젤리코에 비해서 적은데 그 확실한 서스테인과 존재감이 그렇죠. 딱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의도한 크런치 클린에 가장 가까운 톤을 내준 거는 역시 TV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게 지금 여러분 들어보셔 아시겠지만 기타만 솔로로 들었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TV가 지금 제일 존재감 없이 들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뭐 MR 다 묻혔을 때도 그렇게 들리나 그거는 이제 그 대신에 TV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넓게 넓은 대지로 퍼져나가는 느낌이고 거기에 비해서 안젤리코랑 펭귄은 좀 중앙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중앙에서
그렇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싸우는 느낌이죠. 자, EQ대가 가장 좀 TV가 좀 넓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쪽으로 갈라진 백킹과 그 옥타브 연주까지 한번 네네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이것만 들으면 되게 다른 장르 락 같지 않아요? 네, 멋있죠. 멋있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TV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양이 좀 부족하죠. 안 그렇죠? 먹어요. 좀 덜 먹어. 예뻐요 소리가. 전혀 다르죠. 다 리어 1단인데 그죠. 사운드가 좀 곱단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고와요. 애가. 그러면 이번에는 펭귄 들어볼까요? 얘는 딱 펭귄 같을 거예요. 네. 그쵸? 여기 요런 느낌. 이거 저는 듣다가 네. 오늘 형의 최고의 명언은 펭귄은 펭귄 같은 소리가 그렇죠. 난다. 오 진짜 완전 달라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안젤리코가 쫙 맞아요. 나가잖아요. 거의 약간 독수리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들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여기는 이제 펭귄. 펭귄이 뚝뚝뚝. 네 여긴 중간 영역입니다. 네네. 중간 영역. 그러면 솔로톤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네. 솔로톤 인트로부터 앞부분까지만 비교를 딱 한번 해보죠. 네. 그렇죠. 어우 멋있어요. 또 솔로는 나올 때 나와주죠. 그죠? 충분히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개인 양이 조금 덜한 정도인데 그래도 확실히 이 솔로에서 우리가 이펙터를 같은 거를 톤을 같은 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럴 땐 펭귄도 요 정도까지 나와준다. 맞습니다. 펭귄도 이렇게 개인을 제대로 걸어주면 좀 난다. 약간 나라. 근데 요 정도? 이게 확실히 느끼는 거는 그 안젤리코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이 던컨 픽업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있잖아요. 그거가 확실히 좀 무시할 수 없다. 던컨은 던컨이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평상시에 듣던 픽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사운드들을 뽑아내 줬는데 확실히 이런 CCM 쪽의 이 예쁜 기타, 물론 뭐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CCM을 하기에 최적화된 기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션 기타, 레코딩 전용 기타들을 가지고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 예쁜 기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 한번 그런 감을 잡는 시간이 아니었나. 사실 왜냐하면은 이 듀젠버그나 그레치 특히 이 두 가지 이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레코딩에 각각의 픽업 셀렉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 대로 녹음을 끝내볼까를 고민해 본 적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로듀서로서 기타리스트로서 한 번쯤 되게 경험하면 되게 좋은 유익한 경험이 맞습니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런 어떤 TV 포닉을 생각할 때 아 레코딩 할 때 뭐 어느 단에서 뭐 어떻게 하면 어떤 느낌 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살짝 설계도가 생겼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쁜 기타 특집 CCM과 한번 같이 엮어서 예쁘고 홀리한 시간 가져봤고요. 네네. 은총 씨 덕분에 아주 은혜 받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재미있는 카테고라이즈를 통해서 사장님의 아이디어와 또 은총 씨의 시연을 통해서 재미있는 그런 세계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 교회 다닙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